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적으로 한국 거래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내일 당무에 복귀하면 여야 대표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